여러분들 처음 그 이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좀 더 뚜렷하게 흑인, 백인, 그다음에 그 인도 분들 이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뭐가 그 다른지 왜 다른지 여러분들 다르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나요? 다른가요? 예. 어떤 부분은 같은가요? 같기도 하고 다르죠. 그 이 인류의 기원이나 민족의 기원을 따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하는 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을 구별하면은 인종차별이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이걸 너무 일반화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2012년도에 이런 논문이 사이언스에 나왔습니다. 시베리아의 그 데니소바 동굴이라는 그 알타이 산에 있는 그 아주 그 산의 동굴에서 이만한 뼈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사실 이걸 찾으려고 애를 많이 여러 학자들이 썼는데 한 1cm 정도, 한 1.2cm 정도 되는 뼈를 찾았어요. 고고학을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이시지만 주로 유골을 보고 뼈를 보고 이걸 다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사람이다, 이건 뭐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아마 사람의 여기 이렇게 손가락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그 생각 모양을 봤죠. 근데 여기서 DNA를 뽑았어요. DNA를 뽑아가지고 염기 서열을 그 측정을 했죠. 요즘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기 서열을 가지고 추정을 해봤더니 물론 이 5만 년 전에 있었던 것은 다른 고고학적 방법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만은 모양새가 이렇게 생긴 여자일 거라 이렇게 그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뼈가 나오고 DNA를 가지고 아 이게 어떻다 하는 건데 뒤집어진 거죠. 네. 이게 그 소위 새로운 과학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런 유전학의 발전이 계통체계학 그 소위 그의 그 융합이 되기 시작해서 종의 분지의 이해에 쓰이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생명 트리오블 생명수에서 하나의 종에서 그 다음에 분지가 되고 분지가 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모양을 주로 봤습니다. 원숭이, 침판지 뭐 이런 것들의 모양새, 두개골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봤는데 그것만 쳐다봐서는 A, B, C 간의 구별이 참 어려웠어요. 근데 유전자를 가지고 쭉 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런 다양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거하고 비슷하고 그걸 추적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과거에 이렇게 유전자가 변이가 된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합쳐지는 통합된 계통 분지도가 나옵니다. 그 찰스 다윈이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라고 추정을 했었죠. 별 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유인원이 여기에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여기서 왔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있는 원숭이하고 사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공통 선조에서 뭐가 생겼을 테니까 열심히 뒤져보면은 거기에 그 화석이 그 전에 중간 단계 화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적을 했죠. 그래서 학자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이 소위 화석을 찾아 나갑니다. 많은 인골들이 발굴이 되고 이름이 분류가 되고 명명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거는 옛날 그 이 현재 살아있는 생명체를 분류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된 화석들을 분류를 하고 이름을 내주고 시스템을 그 구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질학적인 배경, 연도 이런 걸 따져가지고 정말 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람, 그다음에 보노보, 침판지 이렇게 있는데 연골 고리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약 한 600만 년 전에 어떤 공통 선조가 있다가 여기서 그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침판지, 보노보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최근에 된 걸로 돼 있더군요. 이걸 결정하는 핵심적인 그 정보가 아까 본 그 그림이죠. 인류하고 보노보하고 침팬지의 유전자의 트리를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났다고 그래. 이거 얼마 안 됐다는 그런 그걸 봤습니다. 책에서 보니까 이게. 다시 고인골 쪽으로 들어가서 고고학하시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그 이 여러 군데서 뼈들을 찾아내고 이걸 분류를 하게 되고 가장 유명한 게 네안델탈인이죠. 이게 여러 번 나올 것 같은데 그 독일의 네안다 계곡이라는 좀 그 이 벨리에 거기에 정말 광산에서 뼈가 그 두개골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전문가가 가서 찾아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사람 두개골이 아니라 사람하고 비슷한 어떤 그 이 종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네안델탈인으로 하고 속명을 호모 종명을 호모 네안델탈렌시스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각처에서 또는 그 시베리아까지도 네안델탈인의 유골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지금 그 현생 인류와 약 한 그 100만 년 뭐 40만 년 전에 나뉜 네안델탈인이라는 게 있었다는 게 정리가 되고 사촌이라고 그러죠. 근데 약 한 3만 년 전에 마지막 그 이 네안델탈인이 살고 그다음에 다 멸종하고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이 그림에서 보이는 거는 침판지 보노보의 공동 선조에서 이런 그 유골들을 대표하는 그런 그 선조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바로 내가 생겼다 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같은 이 현생 인류에 속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자. 아프리카에서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유골들이 그런 아프리카에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그 이 현생 인류가 나왔다는 것을 결정짓는 그 최종적인 연구는 이 소위 알란 윌슨이라는 그 생물학자입니다. 생물학자가 이번은 그 프레드 생거라는 노벨상을 유전자 염기 소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노벨상을 받은 분이죠. 이 사람이 그 1981년도에 미토콘드리아 DNA의 염기 소위를 결정하는 논문을 냅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모계로 유전되는 걸 발표를 하고 그걸 보고 윌슨이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 이 지구상의 여러 사람들의 유전자를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자의 형을 분류를 해봅니다. 이분이 한 거는 87년도에 논문이 나오는데 전 세계를 대표하는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양반이 통계적으로 했더니 이게 차이가 이게 세계 각처 사람 다 합쳐봐야 0.57% 굉장히 적다. 1%도 차이가 안 나요. 너무 차이가 안 나고 그다음에 놀라운 거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제일 많아요. 아프리카 이외의 사람은 여러분들 아시아에 사는 사람하고 유럽에 사는 사람이 유럽에 있는 사람하고 아프리카 사람하고 차이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저게. 지리적으로는 엄청 큰 차이죠. 그럼 차이가 멀면은 차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하고 먼데 있는 사람은 우리 친척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아프리카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아시아하고 유럽 사이 차이보다도 훨씬 더 세요.
이건 왜냐하면은 아프리카에서 오래 전에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지구 각처로 이렇게 퍼져나간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 하나의 가상적인 선조에서 이렇게 나뉘었을 거라고 그림을 그렸죠. 그 일반 이 논문을 본 사람들이 그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그랬어요. 이브라고 그랬어요. 모든 선조의 어머니가 되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지금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L0부터 7까지의 어떤 그 형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 L3의 후손들이 세계 각지로 벗어나갔다. L1, 2는 워낙에 아프리카에만 주로 있고 0부터 7까지 지금 있습니다. 나머지 M하고 N 그룹의 나머지들은 세계 각처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그 일부분이 L3에 속하는 여성의 후손들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온 걸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 기원론의 가장 기본이에요. 뭐 긴 얘기들은 빼고 요약을 하면은 그 이게 인류는 현생 인류는 약 한 16만 년, 20만 년 전에 그 선조에서 현생 인류가 탄생을 하고 6만 년 전쯤 아프리카를 떠나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약 한 1만 5천 년 전 빙하기가 끝난 다음에 미 대륙으로 넘어가고 각 지역에서 약간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는 조금 이따가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네안데르탈인이나 다른 그 지역에 있는 고인류들 지금 멸종한 분들하고 혼혈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반테 파우보라는 그 막스 플랑크 인류학 연구소에 지금 소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독일에 그 이 세계 각처 사람들의 그 유전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네안데르탈인 유전자하고 그다음에 데니소바인 유전자의 분포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봤더니 그 놀랍게도 인도네시아죠. 그리고 오스트랄리아 원주민의 데니소바인 유전자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 하는 게 그 발견이 됐고 아시아인에서는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들이 유럽보다도 좀 더 많더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 그 스반테 파보 그룹이 여기 보시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세계 각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프리카를 떠나고 난 다음에 네안데르탈인과 혼혈이 됐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해석이 안 돼. 정리를 하면은 그 직립원인에서 하이벨킨,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 사피엔스, 데니소바인이 해가지고 혼혈이 돼서 지금 퍼져 살고 있고 그 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고고학 하시는 분들이 구석기 문화는 그 소위 호모 에렉투스 이런 데서 된 걸로 하고 네안데르탈인이만 가졌던 문화는 중석기 문화라고 그러고 호모 사피엔스가 만든 게 후기 구석기라고 얘기를 하고 신석기도 역시 그 호모 사피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기 구석기 소위 지금 이런 문화를 만든 그게 나타나는 그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어. 그죠? 여기가 그 새로운 여기에서 아프리카에서 떠나가지고 여기서 혼혈이 되고 이렇게 뭐 이게 퍼져나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옛날 구석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문화가 영 형편없어요. 지능도 낮고 그런데 갑자기 이게 되게 한 6만 년 전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했는데 몇 년 전에 약 한 4만 5천 년 전에 이런 문화를 가진 사람 문화가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많은 논쟁이 있고 아직도 그 이게 해석이 안 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두 개 합쳐보면은 6만 년 전에 나와서 혼혈이 되고 호모사피엔스가 여기서 뭔가가 형성이 돼서 15,000 년 전 이후에 내려왔을 거다 이렇게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18,000 년 전이 LGM이라는 거 또 영어로 돼서 미안하지만은 Last Glacial Maximum이라고 얘기한다. 마지막 빙하계 최고점에 가장 추운 시대. 지구가 굉장히 추우면 어떻게 되죠? 얼어붙어요. 얼어붙으면은 물이 그 빙하가 돼가지고 산 위에 그 히말라야 산이나 저 추운 지방에 다 그 그린란드나 이런 데 가서 얼어붙어요. 그러면은 물이 떨어지게 되죠. 해수면에 그 높이가 쭉 내려가서 얼마죠? 130m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서해안의 그 일반적인 그 깊이가 그 100m가 채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18,000년 전에 서해안은 평평한 그 땅이었다, 육지였다 그런 얘기. 거기에 사람이 살았겠어요, 안 살았겠어요? 살았죠. 근데 빙하기가 끝나고 이게 수면이 약 백몇십 메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수몰돼 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당시에 18,000년, 20,000년 전에 뭐 그 유적이 있더라도 많이 있었는지 어떤지 몰라도 많은 부분이 물 밑에 잠겨 있을 거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부분이 증거가 없다고 해서 꼭 모든 게 우리가 없었느냐 하는 얘기를 하기 어렵다는 걸 하나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뭐 여기 사실 재미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6만 년 전에 여기 나올 때는 굉장히 추울 때 나오게 된 거죠. 추우니까 역시 그 당시에도 해수면이 낮아가지고 홍해나 이런 쪽으로 퍼져나오기도 쉽고 사람이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딴 데로 퍼져나간다 그런 얘기를 그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이 소위 관찰과 분류와 진화 분석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언어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는 다양성이 제일 많아요. 큰 그룹이 이 세 개 나와 있는데 세 개 말고 지금 뭐 다섯 개가 있다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구 다른 그룹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요. 하나는 노스트라틱 하나는 덴다이긴데 그 보시면은 중국 언어와 시벳 시노티벳 중국어는 그 시노코카시안 그다음에 덴다이 그룹에 속해. 그룹이 중국만 완전히 다른 그 뿌리가 다른 거죠. 중국에서 하고 이 한국어가 계열이 다른 거죠. 뿌리는 인도 유럽 언어하고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한국 문화의 언어에 관해서는 최소한도 북쪽으로 유럽을 통해서 북쪽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거는 25개 아주 그 소위 핵심 단어들을 분석을 했어요. 핵심 단어들이 자꾸 바뀌어요. 가령 엄마 그러면은 마다 그런 식으로 맘 그런 것들이 그건 그 모든 그 인류들이 거의 똑같은 단어를 써요. 조금 다르죠. 그런 것들 25개를 가지고 분석을 쭉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유전자 분석하듯이 그 체계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그게 이 결과예요. 포인트는 약 한 13,000년 전쯤에 우리 언어하고 그다음에 인도 유로피안 언어하고가 나뉜다 하는 그런 얘기. 몇 년 전에 그 미국에서 그 데이비드 앤손이라는 사람이 그 이 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아마 무슨 그 상을 받고 그랬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이 긴 책을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인도 유럽의 기원이 중앙아시아 흑해 북부 또는 그 카스피해 근처에서 그 바퀴와 마차를 발명한 기마민족의 언어다 하는 걸 갖다가 그 제시를 했어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고 뭐 그 바퀴라는 언어의 오리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찾고 그 다음에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바퀴가 언제 나오는지 마차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이렇게 쭉 했어요. 그래서 근데 혹시 여러분들 아마 인류가 발명한 가장 중요한 발명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얼마 전에 그 뉴스에도 나오는데 바퀴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게 조사를 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인류가 발명해 가장 중요한 게 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보다도 바퀴라고 해요. 바퀴를 만들고 바퀴를 만들어서 마차를 만들고 마차를 만들어서 말을 끌게 하고 그 위에 사가지고 창으로 이걸 하게 되면은 완전히 정복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반이 얘기한 거는 이 인도 유럽어라는 게 정복자의 언어고 정복자가 언어가 생겨나는 게 바퀴를 발명한 이 바퀴를 발명한 데가 여기 흑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많은 그 사람들이 이주가 있었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베리아에서 그 후기 문화를 후기 구석기 문화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그 저기 그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을 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중앙아시아 또는 좀 있다가 시베리아에서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문화를 만들고 유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문화를 전파를 시키고 언어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배계급으로 되고 이렇게 해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놀라운 것은 코디드웨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논문에서 나오는 코디드웨어. 단어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의 빗살 무늬토기하고 거의 똑같아. 이게 분포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환북극 문화의 그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논문 보고 나서는 이게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이게 그 시베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그 사람들 사이에 문화가 그 우리 한반도 문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호모세피엔스가 나와서 혼혈이 되고 여기서 시베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마 다시 한번 혼혈이 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이에요. 혼혈이 되고 나서 그게 또 다시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가령 그 네오텐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진화가 이 추위에 적응되면서 있다가 빙하기가 이후에 내려오고 그 사이에 여기서는 데니소바인들의 혼혈이 있고 그랬는데 이걸 그 다시 우리 역사와 그 따져보면은 요한 문명을 만든 그 것들이 이 시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인류가 탄생을 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한 문명이 진행이 되면서 그 알타이어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 중국어와 중국어는 남쪽에서 온 덴코카시안 언어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두 개가 합쳐지면서 황하 문명이 형성이 되고 일본어는 이렇게 형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도 유럽의 그 바퀴를 발명한 사람들도 여기서 내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아무튼 그게 4천쯤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하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